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소개합니다. 엄마 아빠들은 사실 아이들을 위해 낼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 주말이죠. 이마저도 참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카 가든은 어릴 때부터 그려온 꿈속 공간 같았어요. 채광이 그대로 들어오는 천창이 있는 실내 정원인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따라가면 모카 가든이 나타납니다. 큰 돌덩이로 만들어진 동물들, 분수대, 어른인 제가 봐도 행복해지는 공간이었답니다. 사진도 찍고 뛰어놀면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요. 바로 맞은편엔 놀이터가 있었는데요. 화려한 색감에 또 심쿵했죠. 이런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또 나은 세상을 만드는 어른이 될지. 아쉽게도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현재 오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는 전시를 해놓고 띄워놓을 수가 없다니 안타깝죠. 대신 그 옆에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이 있어요. 원래 판교에 본관이 있고 함께 운영이 되나 봅니다. 이곳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미리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안쪽에는 작은 전시실도 있어요. 여태까지 보여드린 모카가든, 놀이터, 그리고 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채우고 있는 조형물을 함께 기획한 작가는 하이 메아연이라는 스페인의 작가입니다. 자유분방하면서 혁신적인 하이메아연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으로 동화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구, 조명, 사물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세계 유명 가구 브랜드가 가장 협업하고 싶은 디자이너 1위. 전시장에는 어떻게 이 기획이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은 있어요.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지금 판교 본관에서 진행하는 오자연이라는 전시의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앉아서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서면서 엄마 여기 뷰가 완전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귀여웠습니다. 조카 생각도 많이 났고요. 채광이 좋고 알록달록 창의력이 샘솟아오를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동심으로 가득 차 어른들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쇼핑이 놀이가 된다라는 현대 아울렛의 슬로건에 맞게 너무 잘 만들어버린 공간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좀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웃는 날 되세요.